몸이 안 좋지만 코미는 리뷰를 하나 해보려 해요. 리뷰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리뷰해요. 얼룩이 좀 묻어있는데 전기장판이라 빨기가 힘들어서 천을 깔아놓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운데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생일처럼 오늘 나가서 택배를 받아오는데 배정이 제대로 안 됐네. 안돼. 제대로 다시 지금이요. 리뷰를 하려면 카메라 고정을 잘해야 돼. 됐겠지? 됐다. 해드릴 거는 독성이 클로티드라는 독성 인형입니다. 짠. 이렇게 생겼어요. 클로티드라는 애랑 펀세트가 요 인형하고 세트 인형인 것 같아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다즐링 인형하고 다른 인형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블렌딩? 그런 아이처럼 그 아이도 세트인 것 같은데 클로티드를 구하러 오면 예약으로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약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만약 그분이 구매를 안 하시거나 다 팔렸다면 다음에 또 구해올 생각이고요. 뼈깅인가 아닌가 만져보면 뼈깅이 아니에요. 그리고 꼬리가 되게 독특하게 훌렁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잘 되네요. 귀는 일체형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렇게 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느낌이 똑딱똑딱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서 뒤로 젖히고 싶을 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잠이 맘대로 할 수 있고요. 느낌은 털이 되게 보들보들해서 머리카락 털 같은 느낌입니다. 천사같이 귀여운 아이네요. 제가 인형 옷을 방에서 갖고 온게있어 청소하면서 갖고 왔는데 저번에 못 입혔던 옷도 한번 입혀보고 이것저것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5cm 인형 옷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먼저 뭐를 입혀볼까요? 자, 인형을 전에 만들었던 통에 담아주시죠. 느낌이 약간 클로티드도 갖고 올 거지만 새로 구매한 옷부터 입혀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아이부터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옷에 머리띠도 같이 들어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어디다 뒀을까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옷은 입혀보겠어요. 짜잔.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입혀보면 다 입혀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손이 항상 강아지 발바닥 모양이라 좀 귀여운 건 있네요. 근데 머리띠가 고양이 머리띠로 기억을 해서 별로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띠도 분명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건 같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같은 옷을 입혀놨을 때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통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제 찍찍이를 달아줬거든요. 찍찍이 달아줬기 때문에 이 망토도 같이 누를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산리오의 소위 시나모로 인형 옷인데 망토가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니까 이거 끝까지 올려놓고 일단 옷은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아서 유아용 애깅애깅이 하네요. 일단은 망토를 둘러보겠습니다. 원래 이 인형 전용이 아닌데 찍찍이를 어제 붙여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여기 안에 밖에도 하나 달아놨어요. 미용실 옷감 같은데 뭔가 그래도 나는 귀엽지 않나요? 옷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나름 귀엽지 않나? 근데 제 생각인데 이 인형은 별로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핀도 원래는 이 아이 클로티드를 위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 이름이 클로티드거든요. 한번 껴주겠어요. 잘 어울리는지. 머리숱이 많아서 얘는 끼기가 편해서 좋네요. 탈모가 아니라 다행이야. 탈모가 아닌 게 최고의 복이란다? 나름 머리핀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방울이한테 줄 머리핀이 아니었는데
클로티드, 플로티드 이렇게 두 마리한테, 두 마리래 두 아이한테 해줄 생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못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도 했습니다. 꼬리는 토끼 꼬리 붙여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오늘 그래페 전용인데 그래페 전용 꼬리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나름 생각해보면 잘 맞지 않을까? 자석인데? 얘도 자석이니까 붙지 않을까요? 붙네요. 나름 귀여워. 토끼 꼬리도 나름 귀여울 것 같아서 굳이 강아지 꼬리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꼬리색과 머리색이 잘 어울리는 건 역시 원래 기존에 있던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머리핀이 자꾸 빠지면은 좀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죠. 내가 이래서 어릴 때 머리핀을 잘 안 했어. 기쁘긴 해. 꼬리 다시 달아줄게요. 애깅애깅한 옷에 잘 어울려서 다행이에요. 귀에다 보통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안 빠지라고. 저도 그냥 귀에다 해줄게요. 귀찮으니까. 우리 이쪽 머리에 잘 어울릴 텐데, 그쵸? 이렇게? 아니야, 꾸겨져. 이렇게 하고 잘 맞는 데다 해줍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아이 말고 이제 선글라스 한번 해볼까요? 너 선글라스 잘 어울리니? 내가 꾸며줄게, 이쁘게. 따라란 슈퍼스타 애기니.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소형견 사이즈 선글라스라 그런가? 너가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 어떠니? 좀 잘 어울리니? 안 어울리는데? 약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근데 여름 해변 같은 데 왔을 때 해는 그런 머리 뭐냐 선글라스 같아서 조금 안 어울리는 걸로. 이 머리핀 말고도 다른 머리핀도 많으니까 머리핀도 여러 개 해서 가볼게요. 꼭 이 옷만 잘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 다른 옷을 입혀도 되긴 하는데 하나하나씩 제가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그 아이를 왜 머리핀이 많이 나와요? 하트 머리핀 한번 해볼까요? 너 이거 말고 요거 해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색이 칙칙해서 안 어울리고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적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강아지 같은데 귀엽다. 아니 역시 변했던 게 제일 잘 어울리네. 그나마 머리에 잘 꽂아줍시다. 통 닫고 제가 이 옷에다가 원래는 머리끈도 같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보여서 머리가 없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찾아보니까 있네요. 이것도 머리끈이 있어요. 얘가 따로 이게 세트거든요. 잘 어울리지 모르겠어. 안대처럼 원래 하는 거야.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미리 보기 상품 사진으로만 보고 실제로 입혀본 적이 없어서 머리끈 풀고 라라란. 아 귀엽다. 귀여운데? 머리카락 빼고 머리카락 빼고 쭈루룩 올려주면 나름 진짜 귀여운데요? 고양이 머리 이렇게 하면 진짜 귀여운 모자 같아. 이 노란 부분이 굳이 보이지 않아도 귀로 이렇게 접어주면 강아지 강아지 같고 귀여워요. 원래 이게 고양이 옷인데 강아지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한 곳에 이렇게 모아줄까요? 고양이 고양이 하라고? 아니야 같이 있어야지 귀여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나름 귀여운 플로티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옷이 약간 이렇게 내려와야 귀여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게 귀여운 플로티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좀 더 약간 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의 아이였는데 귀여운 옷을 입으니까 그냥 귀염귀염하네요. 잘 고정이 안 되니까 이 머리핀에다 고정을 해줍시다. 머리끈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입히면 좀 예쁘지 않을까요? 나는 나름의 생각이었는데 혼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끼우고 머리카락을 모아서 너 탈모구나? 머리가 정말 많이 없구나? 모아서 끼워주고 고정을 해줍시다. 이렇게 고정시키면 나름의 귀여운 플로티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꿀로치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착착착. 아이고. 그리고 혹시 이 옷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면 다른 옷을 입혀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쪽쪽이까지 이렇게 붙여보려고 싶을 정도의 귀여운 디자인인데. 이거 한번 입혀볼까요? 이런 공룡 잘 어울리려나? 머리에 살짝 대볼까요? 귀여울 것 같긴 하다. 근데 머리띠가 이 옷에는 최고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나는 토끼토끼하고 귀여워요. 새 옷 샀던 것도 같이 리뷰를 할까 해서 꿀로티즈가 왔으니까 원래 입힐 생각 입혔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귀엽진 않아서 애매한 옷인 것 같아. 다른 옷을 입혀봅시다. 아무래도 이렇게 리뷰를 끝내기에는 뭔가 제 마음에 늘 성이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은 귀여워, 귀여운데 뭔가 내 성에 차지 않아. 좀 안 어울리는 건가? 그러면 호텔 옷을 입혀볼까요? 우선은 머리는 이렇게 길을 두고 공룡 머리를 해줍시다. 한번 해볼까 궁금했어갖고 한번 해볼까요? 귀까지 해서 들어갈래나 20cm인데 들어가지네요. 머리 대두, 머리 대두 블루티드에게 공룡 옷, 공룡 머리. 난 그럼 잘 어울리는데 문제는 이 머리에 맞는 옷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개구리 같아. 이 공룡이 아니라 개구리 같은데요? 옷이 너무 귀여워서, 아니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가? 뭔가 성스러운 얼굴이랑 안 어울려요. 귀엽긴 한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벌써 보석보석해졌죠? 그러면 일단 모자보다는 옷을 좀 잘 입혀야 됩니다. 이 애들인데 제가 인형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입혀봅시다. 우선은 호텔 버전으로 입혀볼게요. 나 가운 입어. 이거 원래 라이언 옷이거든? 근데 내가 아예 쪼개버려가지고 잔인하게 없애버렸어. 너도 잘 마음에 들 거야. 내가 그래도 많이 해먹은? 오래 써먹은 재활용을 많이 한 옷인데 얘도 잘 어울릴 것 같구나. 내가 하나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끈도 풀어가지고 끈이 많이 묶여있는데 고정이 돼있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입히는 호텔 라이언 옷인데 호텔은 없어지고 라이언만 남은 저희 불쌍한 라이언 인형을 버려두고 끈도 이렇게 고정이 돼있네요. 보니까 뜯어줍시다. 뒤 어차피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뒤에만 남겨놓으면 될 것 같고 딱히 고정 안 해놔도 괜찮은데 끈 잃어버리면 귀찮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고정되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펴주고 진짜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래도 은근 고급진 가운이에요. 인형치고는 인형꺼치고는 되게 옷이 디테일하지 않나요? 역시 카카오 측. 하지만 리본을 묶기에는 조금 짧았다. 묶어주고 리본도 묶어주고 싶은데 끈이 조금 짧아요. 대충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묶일텐데 힘이 없네요. 몸이 아픈게 죄지. 내가 대충 이렇게 해둡시다. 안되겠어. 그냥 한번 묶고 두번 묶자. 위로 최대한 뒤로 최대한 위로 묶읍시다. 그래야 인형이 고정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묶고 한 번 더 묶어줍시다. 리본을 하기엔 끈이 조금 짧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 묶어주고요. 그래도 리본까지 됐네. 그리고 안대까지. 이거는 안돼. 이렇게 하면 약간 변태 같은 게 나? 호텔에? 근데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잘 어울려. 너 라이온이지. 너 전생에 라이온이었지. 은근 잘 어울리는데? 호텔 클로티드가 돼버렸습니다. 꼬리는 어떻게 하느냐. 꼬리가 안 맞는데? 뒤에를 잘라버릴까요? 가위로. 너무 아깝잖아, 그러게. 그쵸? 꼬리는 없애버리는 걸로 할까요? 그럼 이렇게 끝에 클로티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클로티드야, 소감 한마디 해줄래? 나름 귀엽단다. 귀여워.
그리고 이 옷 말고도 다른 옷들도 많아요. 하나씩 입혀볼게요. 이건 갖고 온 거. 아, 그리고 방에서 뒤져먹다가 뒤지다가 레그링 제가 좋아하는데 발견했거든요. 요것들도 다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따로 빼놓을게요. 20cm 옷 중에 이거 코트도 원래 요다 옷이에요. 이게 스타워즈에 나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겨울 옷인데 입혀볼까요? 근데 여기 두꺼운 옷에다가 또 두꺼운 옷을 입히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버인 것 같다. 그리고 두꺼운 옷 말고 20cm 옷 중에도 많은 게 있을 텐데 15cm 옷 말고 근데 15cm 옷 아 예전에 제가 양모패드 하면서 만들었던 인형도 있더라고. 나름 귀엽죠. 전에 코카 만들다가 깜빡하고 못 만들었는데 햄티도 옛날에 제가 만들었었어요. 나름 귀엽죠? 이제 이것도 이건 기억이 안 나요. 바디 몸에다가 하는 거였나 이건? 몸에다 하는 건 좀 길어요. 등에다 하는 거였나? 몸 바디에 하는 이제 레그링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레그링이 아니라 몸에 하는 거니까 바디 하네스 바디 하네스 기억났어.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났거든요. 그리고 제 무더기 처박혀 있던 이것도 베개도 꺼내와서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찾아냈고. 그리고 중독된 손뭉치에서 입던 소품도 갖고 왔어요. 지금 안 쓰는 인형이기 때문에 병거를 담는 통인데 얼마 안 남아서 뭐가 치우고 재활용하려고 나름 리뷰 하나씩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든 팔찌도 있고요. 그리고 메타몽 반지 행운을 불러 이렇게 주길 바랍니다. 나의 팔찌들은 옷을 다 뒤져보는데 나름 입힐만한 옷이 이걸로 없네요. 근데도 나름 있긴 있는데 어딨을까. 아 이런 옷 이게 이제 원래 김독자 인형이 있던 옷인데 잘 어울리려나요? 제 생각인데 이 호텔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갈아입히기 귀찮은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은 좀 잘 어울린다. 그리고 꼬리랑 이런 건 다 따로 남겨서 보관하겠습니다. 머리핀도 따로 있네요. 너 이거 해볼래? 하리보 모양이야. 근데 귀엽긴 한데 키우기 너무 귀찮다.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 한번 해줄까? 근데 난 이런 핀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단다. 내가 머리핀이 많은데도 잘 안 해서 하기가 힘들단다. 그래도 너 가지렴. 내가 안 하니까 너라도 쓰면 이쁠 것 같아. 나름 귀엽다. 하리보 젤리 같아서 마음에 드니까 너 해. 이거 30cm 인형이라서 이제 20cm인데 조금 크네요. 그게 나름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텔이라 조금 야행 옷이라서. 그리고 이 머리끈도 사실 여기다가 해주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반짝반짝 예뻐서. 근데 머리에다 해주기 또 삐침머리에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하면은 안대에 가려지니까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갖고 온 인형 옷들은 이렇게 보관을 다 해놨고요. 머리핀만 빼고 여기다가 새 옷도 넣어줘서 다음에 리뷰할 때 같이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인형 보관했던 통은 여기 이렇게. 이게 원래 LED 라이트라고 해서 그 무드등 박스예요. 근데 고급지고 크고 해서 안 버려놨던 건데 제가 이거 인형을 보관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방에서 뒤적뒤적하면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보관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와서 치우고 그래서 오늘 인형 옷들도 좀 담아주고 보관했던 인형 옷들도 제가 깜빡하고 안 담아놓은 것들도 담아주고 머리핀도 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인형 옷 보관 귀찮으니까 내가 다음에 또 써줄게. 이쁘게 만들어놓은 통에다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플로티드는 결국 호텔 옷을 입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클로티드도 같이 해서 옆에다 보관해서 같이 더 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